달걀을 일단 삶을 거야. 소금을 후루루 넣고 그다음에 뭐야? 뭐예요? 뭐야? 이건 뭐야? 소금 말고 또 뭐 집은 뭘 줄게? 베이킹소다. 베이킹소다? 베이킹소다? 베이킹소다. 보통 식초를 많이 넣잖아요. 네. 근데 베이킹소다를 넣었을 때 저는 깔 때 너무 편했어요. 반숙 까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. 네. 근데 반숙 깔 때 굉장히 잘 까져요. 원래는 반숙이 원래 한 7, 8분 정도인데 이거는 반의 반숙을 만들어야 돼요. 반의 반숙. 반의 반숙. 반의 반숙. 뭘 만들 건데? 달걀, 비트, 장아찌. 응?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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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란의 맛날, 촉물을 끓여보도록 하겠어. 촉물을 만들어요. 예. 네. 그냥 2대 1대 1. 얘도 설탕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담아놓고 방치하면 탈 수도 있어서 이렇게 이 정도 녹았을 때 이제 비트를. 나는 이 장을 좀 진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 많이 넣고 나는 그냥 뭐 핑크빛만 돌면 된다. 그러면 적게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. 맛을 좌지우지하지는 않기 때문에. 자, 남은 비트를 이렇게 끓입니다. 너무 이쁘다, 색깔. 아, 이쁘다. 예쁘다, 와인 같다, 이거는 진짜. 이제 됐어. 이거는 이제. 이거를 이제 깨트린 상태에서 담궈 놓으면 그 사이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서 까기가 더 쉬워져요. 정말 잘 까진다. 어머, 어머, 이거 봐봐. 보자. 6분? 6분 삶은 봐봐. 계란. 껍질 봐봐. 반의 반숙. 정확해. 반의 반숙. 정확해. 저장을 하고 냉장고에 이렇게 들어가면 네. 반숙이 약간 응고가 되잖아요.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반의 반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. 이겁니다. 반의 반숙. 6분입니다. 6분. 아까 만들어 놓은 촉물. 비트 촉물. 자, 들어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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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아, 인테리어 효과도 되겠는데. 그러니까요. 되게 기분 좋은 비주얼. 맛있겠다. 아, 이거 괜찮다. 얘도 숙성을 한 이틀 정도 해 놓으면 와! 자, 너는 숙성을 하고 있어. 아, 예쁘다. 꽃 같네. 미리 또 담궈둔 달걀을. 아, 저게 이제 샐러드나 덮밥 같은 데 딱 올려주면 색깔 예술이다. 가요. 와, 미쳤다. 야, 너무 예쁘다. 오, 색깔 봐봐. 어머. 너무 예쁘다. 소스 야채 소스가 필요 없어요. 그냥 그 국물로. 네, 국물로 너무 상큼해요. 계란 두 개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버렸네. 작품이에요, 작품. 꽃이 폈어. 아, 오늘 핑크데이입니다, 핑크데이. 마음에 들어. 아, 너무 예쁜데, 저건? 너무 예쁘잖아. 아, 예쁘다. 저거는 근데 다이어트 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아니, 그럼 이쁘잖아요. 너무 예뻐. 식당에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. 지금 나도 욕심나. 솔직히 나도 욕심나, 이거는.